안녕하세요. 100억 기업으로 만들어 M&A 하라의 저자 문강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굉장히 주제가 참신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 큰 분류로 보면 네. 이제 기업 컨설팅과 기업 매각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큰 분류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네. 이제 소기업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기업을 매각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정말 내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가격보다 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보다 나는 더 받아야겠다. 그동안 네. 내가 고생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네.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업의 가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서 네네. 기업을 매각을 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을 키운 다음에 네. 함께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소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법으로 이제 정해진 거로 보면 네. 이제 연매출이 120억에서 이제 네. 분류에 따라 좀 다른데 네. 80억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매출 규모로 보면은 그렇지만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아주 소규모 뭐 직원이 막 네다섯 명 있고 네네. 뭐 그런 작은 공장들이 네네. 대부분은 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 우리가 그냥 뭐 여기 주변에만 봐도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네. 직원이 뭐 그래도 몇십 명 되고 그쵸. 꽤나 많은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공장들도 매출로 따져보면 사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흔히 아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는 곳은 네네. 이제 아마 대부분 이름을 안 들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못 네네. 들어보시고 우리가 네네. 한 번쯤은 사용해봤을 제품이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다음에 생산 규모가 정말 작고 그리고 네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 혹은 뭐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의뢰가 들어온 이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네.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게 기업이 맞나? 약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네. 연매출을 뭐 5억, 10억, 네. 몇십억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텐데 네. 이제 뭐 작게는 연매출 5억에서 10억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네. 그 이상 내시는 분도 네. 있으시고 이제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정말 매각 의사가 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컨설팅이나 이제 의뢰를 하시고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는 이제 무엇을 하는 기업에 예를 들어 뭘 생산한다든지 아니 어떤 일을 어떤 업종에 있는 것들인지 사실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공장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공장 하면은 뭐 조립하고 뭐 그렇죠. 뭐 만들고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금융 회사일 수도 있고 네, 무슨 네, 네. 무슨 철근 제작하는 네, 그런 그쵸, 공장일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의뢰가 네. 오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연필과 비슷한 그런 네.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제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네, 네. 이제 의뢰가 오고 아 그럼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의 그 하청이라고 하청. 해야 되나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렇죠. 쭉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약간 뭐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공장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약간 그렇게 속한 공장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네. 그렇게 하청으로 있으신 기업들은 네. 조금 컨설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네. 공장이 운영이 되는 게 네네. 워낙 하청에 이제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매각을 원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본인의 의지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공장 아니고 제가 뭐 카페를 하나 운영해요. 그냥 개인 카페를. 근데 그게 뭐 아는 사람이든 뭐 친척이든 누군가 뭐 프랜차이즈 하나 내달라고 해서 한두 개를 냈어요. 그럼 법인은 갇혀 있어. 네. 이런 기업들도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사실 그 기업들은 제가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 번씩 의뢰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해요? 예,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네네네. 뭐 그런 소책자나 뭐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이제 본인도 약간 결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쵸, 그쵸. 예,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자기도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싶다. 예, 여쭤보시지만 네네. 사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사업이랑은 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기반의 공장 중심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팔고 싶은,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선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은 크게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승계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승계 대상이 없고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뵙는 분은 다른 사장님들보다 비교적 좀 연령대가 젊으신데 이제 젊다고 해도 뭐 40에서 50 사이 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영해온 이 기업을 빨리 매각을 하고 좀 큰 자본을 얻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아무래도 비교적 젊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좀 자본을 얻고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좀 다른 사업을 또 구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 자본을 미천 삼아서? 예, 자기가 평생 이렇게 놀 거는 아니니까 예, 미천 삼아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뭔가 컨설팅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두 부류의 고객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훨씬 더 뭐 매각 성공 가능성이 날까요? 적극적이신가요? 어떤 분들이? 그건 제가 봤을 때 확실합니다. 두 번째 분이 정말 적극적이세요. 아, 빨리 팔아서 내 걸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의 경우는 지금 미루다가 정말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의지가 있지만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내놓거나 같이 컨설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약간 의심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쵸.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결이 맞으신 분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목표는 무조건 매각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성장을 못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냥 같이 서로 정말 무슨 동료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행동하죠. 아,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이게 내가 평생을 해온 이제 공장인 거잖아요. 애착도 또 강하셔서 맞아요. 뭐 가격도 사실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타겟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제가 이제 고객으로 만나 뵙고 싶어하는 분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두고 현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그런 약간 주장에 의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곳에 가서 평가를 받더라도 비슷하게 평가를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책에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점점 기업을 매각하려는 사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일단 시기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때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이면 그 뭐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아 뭐 자녀가 아들 아니면 딸이 뭐 알아서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겠지. 뭐 저 같아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한다 하면 아 좋겠다 나중에 중소기업 사장할 거 아니냐. 실제로 보면 대학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그 공장 공사 들어가서 수업 받고 물려 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자녀들이 좀 승계 받는 거를 좀 꺼려하고. 왜냐하면 뭔가 점점 제조업이나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자기는 주 5일 일하고 싶은데 토요일에도 나가야 되고 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것도 많이 보고 아버지 때야 그게 정말 근면성실함의 표본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그냥 대기업 취직해서 좋게 살겠다. 아니면 그냥 나 그거 돈을 주라. 아 그치 팔아서 팔아서 돈을 좀 아빠 나 그냥 스타트업 요즘 스타트업이 유행이니까 그냥 이런 다른 사업을 좀 해보겠다. 플랫폼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자녀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네.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업승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정말 애착이 있고 네, 네. 누군가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그쵸. 그 상황이 좀 대치되는 기간이 네. 점점 길어지면서 아버님의 경우는 아, 아들이 받겠지 뭐 딸이 받겠지 생각을 하면서 네. 매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그냥 두고두고만 보다가 네. 자식은 또 두고두고 보면서 절대 받을 일이 없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점점 네.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이제 좋은 시기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정말 뭐 매각 물건이 많아졌다 이런 네. 뉴스들이 간혹 보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뉴스는 10년 전에도 나오고요. 아, 네. 20년 전에도 나왔어요. 네. 예, 점점 CEO가 고령화되고 그쵸, 있다. 그쵸, 예. 그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소식들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요즘 들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혹시 그럼 이게 그 제가 신문에 봤을 때는 이게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못 주는 이유가 세금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세금이 굉장히 네.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상속세가 뭐 기본 거의 50%에 육박하고 근데 주주 요건에 따라서 60%대까지 가는데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OECD 평균으로 따졌을 때 네. 가장 상위권에 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될 돈도 따로 또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쵸. 또 그 세금을 주느니 차라리 매각을 하면 그쵸? 거의 그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크신 분들은 네. 그것만 좀 따져도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그러네요, 하는 진짜. 그런 그러네요. 예, 구조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다라고 좀 미루고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럼 이 기업이라는 거를 언제 매각을 하기 좋나요? 아, 이게 참 네. 주관적인 거고 네, 네, 네. 네, 좀 어려운 답변인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적어놓기는 네. 했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처럼 어떤 일이든 간에 네.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는 네. 다시 그 제가 책에 보면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네. 이제 기업을 표현해 놓은 네. 그런 곡선이 있는데 네. 이렇게 S자 곡선이 꺾일 때가 될 때 네. 다른 곡선을 준비해서 점프를 하지 않으면 내려갈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때는 고점에 올라가기 직전이나 고점에 있을 때 매각을 네.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누구나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가장 잘 나갈 때 매각을 해라. 네. 당연한 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네. 거예요. 계속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잘 될 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중소기업 네. 중에서도 이제 소기업에 속하신 분들에게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사장님 가장 좀 잘 나갈 때가 제가 경험상 보기에는 네. 사실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점점 회사가 잘 나가면 네. 낭중지추처럼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게 돼요. 뭐 근처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네. 뭐 나와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쟁사들도 네. 그렇고 내가 알리지 않아도 점점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회사가 조금 더 요즘 많이 판다던데 네네. 잘 나간다던데 네네. 돈 많이 번다던데 네. 아 저기 김 사장 요즘 잘 나간다던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주변에서 점점 내 회사를 알아볼 때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봐요. 오. 그리고 뭔가 내가 제공하고 판매를 네.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네. 캐시카우 형태가 되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잘 팔린다는 거죠. 네네네. 그 말은 꾸준하게 매출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계속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사실 이때가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 네. 고생했던 게 지금에서야 그쵸, 이제 빛을 보는구나. 예. 맞는 말이에요. 네. 계속 하려면 또 그만큼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쵸. 유지를 하려면. 그쵸. 근데 이때가 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가 보더라도 네. 충분히 좋은 회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과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기가 가장 좋다. 남들이 알아볼 때, 경쟁사가 알아볼 때 네네.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캐시카우 형태가 됐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 진짜 말 그대로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는 못 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설득을 시키세요? 아, 네. 몇 번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딱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정말 매각을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그냥 조금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예. 당연히 말씀은 드리죠. 네네. 하지만 이제 정말 효과를 보고 정말 가치를 키워서 매각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100억을 받을 수 있겠냐.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 좋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의 이제 고객은 이제 내가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미 팔 거야. 이 결심한 사람들이 고객이네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 고객이고 저와 결이 맞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매각이 되고 도대체 뭐가 매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기업 매각하면은 뭐 이게 뭐 기업이 가진 땅과 공장이 넘어가는 건가?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매각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뭘 어떤 걸 파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절차야 당연히 정말 많고 복잡을 하겠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소기업들도 대부분 다 주식회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공장, 그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는 주인이 있을 건데 그 권리를 다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다 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를. 주식은 아닌 거고. 그렇죠. 저도 지금 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법인이지만 다 주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프로 또 아시는 분 같이 몇 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만약 그 뭐 70-80%를 가지고 있다. 제가 70-80% 다 매각을 하면 이제 그분이 제 법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안에 모든 절차가 수반이 되는 거죠. 공장의 부지나 설비나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안에 있는 뭐 영업권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한 번에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하겠다. 팔겠다 쉽게 말해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아, 나는 직원들은 필요 없다. 사는 사람 지켜.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이 설비가 마음에 들거나 어떤 이 부동산 사실 이 지금 공장이 있는 땅이 좀 관심이 많아서. 인수에 관심이 있는 건데 나는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이제 판매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직원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를 팔고 나가도 이 직원들은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매각을 하는 그걸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금액을 어떻게 더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다른 부서로 뭐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직원들의 업무를 그런 식으로 조금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뭐 무조건 이렇게 다 막 갑자기 확 잘라버리고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매각을 할 때 그 직원과 같이 금액 외적인 걸로 뭐 조율을 할 게 또 있나요, 혹시? 금액 외적인 부분이라 아무래도 보통은 다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금액 외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딱 이게 얼마다라고 표현이 안 될 뿐이지 그거를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사실 직원이 10명이 있고 그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얼마냐 이거를 판단해서 매각 금액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영업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정말 세세하게 알아봤더니 정말 뛰어나요. 일당백 수준을 넘어서 뭐 한 사람이 10명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영업에 대한 가치는 몇 배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판매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영업 외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도 소기업에 있어서는 다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신 것도 들으면은 기업의 매각이라는 거는 뭐 주식을 넘겨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나요? 근데 이 기업 매각이라는 걸? 아 물론 당연히 네. 인수합병 뭐 M&A의 그 절차를 이제 보면 뭐 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뭐 절차가 꽤나 많아요. 네. 뭐 사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뭐 MOU 각서 쓰고 네. 뭐 실사하고 뭐 네.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양도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PMI라고 뭐 인수 통합 뭐 이렇게 네. 다 하고. 너무 절차가 많은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절차의 문제지 매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네. 가장 걸림돌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예. 어떤 마음가짐이죠?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 네.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매각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가격을 예. 한번 들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매각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알지만 네네. 매각은 하기가 싫은? 아. 정말 내가 평생 바쳐서 일해온 회사고 그쵸. 정말 자식 같은 회사인데 나는 이 회사를 사실 죽어도 팔기가 싫어. 네네.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네네. 상황상 나는 연세도 지금 많이 좀 있고 나이도 많이 먹고 받을 사람도 없고 네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상황상 매각을 해야 되지만 매각을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약간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네. 그런 마음가짐이 좀 매각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분들이 아 결국에는 뭐 매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더 가치를 받아서 될까요?라고 했을 때 뭐 네. 기업 가치 그 현재 그 네. 가격을 평가받는 것조차 네. 정말 싫어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쵸. 내가 지금 뭐 이거 받고 기업 네. 팔라고 약간 금액적으로 딱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시면. 인정을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은 뒤에 과정들이 좀 진행되기가 힘들죠. 아,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테니까 뭐 매각이 조금 이제 무산된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우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라고 네. 의뢰를 하면 네. 그 분들을 이제 대상자를 막 바로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제가 책에도 이제 밝혔지만 네.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네. 매각을 원하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길 원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은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비싸게 지금보다 팔까요? 라고 오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하는 일은 지금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굴러가게 돈을 더 잘 벌게 네. 규모를 더 크게 네. 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매달 약간 뭐 자문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매달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네네. 컨설팅에 대한 이제 자문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마다 시기가 정해져 있겠죠. 뭐 1년, 2년, 그쵸. 3년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그렇게 연수를 정해놓고 네네.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죠. 아 그러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그걸 계약을 맺어서 예. 이제 그렇게 컨설팅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1년을 막 컨설팅 했어요. 그래서 막 가치를 뭐 매출을 두 배를 올렸어. 아, 난 안 팔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은 하죠. 네. 그리고 네.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에요. 정말 저와 함께 컨설팅을 해서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정말 좋은 일이지만 네네. 그 컨설팅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제 사장님이 막상 회사가 잘 되면 네. 팔기 싫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나 그냥 조금 더 일하다가 네네. 나중에 팔겠다. 네네. 아, 그러면 그러십시오. 뭐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 나중에 그분이 이제 매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애초에 찾아온 이유가 네네. 키워서 매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금 더 매출이 이렇게 느는 걸 보면 네. 아 이거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는데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될 땐 네. 이제 저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뭐 직원이 한 다섯 명 있어요. 뭐 생산지, 뭐 비생산지 포함해서.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떨고 해서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져가요. 대표가 1,000만 원. 예. 직원도 좀 더 낫겠죠? 예. 아, 이런 조그만 기업인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네. 대표님이 월천 가져가는 것도 힘든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정말 많고 네. 일단 사는 사람들은 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드려요. 네. 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듭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네. 중소기업, 소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가 정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그런 중견기업이나 네네.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든다는 거는 네네. 지금 회사가 그냥 뭐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져가고 있어도 네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회사를 뭐 10억이든 몇십억이든 돈을 넣고 사가지고 네네. 그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그쵸. 것처럼 네, 그쵸. 예,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네네, 그쵸. 뭐 다른 전문 경영인을 네. 이제 고용을 해서 그렇게 네. 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지금 매출 규모가 정말 작고 뭔가 회사가 조금 잘 안 나가고 조직 규모도 작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판다고 내놓으면 팔릴까요? 네. 그게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예. 예, 사실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정말 어떤 특정 의도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이 뭐 마음에 든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은 어떤 특정 설비가 마음에 든다거나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낮게 살 수 있다면은 저 기업을 사겠다.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낮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네네. 대부분은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해드려요. 네. 당장 이걸 이렇게 매각을 하기에는 정말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듭시다. 당연히 기업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매력이 있게 보이면 네.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얼마 정도의 자금을 넣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네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과 어떤 네네.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네. 그 특정한 시너지가 맞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살 사람이 아니라 주도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주도권이라는 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아무래도 가격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쵸. 그런 주도권을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뭐 대화를 할 때도 보면 네네. 운전 중에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좀 대화를 리드하는 사람이 네, 나오게 그쵸, 돼요. 예, 뭐 좀 질문을 더 많이 네.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네. 자기도 모르게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것처럼 기업을 키워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도 네. 협상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인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조금이라도 저 싸게 그쵸, 저렴하게 그쵸. 살려고 그쵸.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가격을 얻으려면 네네.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약간 무슨 편법이나 무슨 네. 교활한 방법을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가격을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말 근거를 가지고 있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말을 해야 주도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겉모습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네. 뭐 IR 자료 뭐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뭐 홍보 영상 되게 좀 뭐 멋있게 만들고 사실 그런 거는 다 실사를 했을 때 다 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를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네. 정말 정말 내실이 있고 내가 이 회사가 내가 100억에 내놨는데 100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납득이 된다면 네네. 주도권 오히려 나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들자.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은 네. 그런 주도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그쵸, 만들자는 그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야지 기업도 잘 거래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게 참 가격 평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가님이 보는 그 기업의 가치와 그 창업주가 보는 가치가 다를 테고 같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뭐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기업이냐?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에 뭐 부품을 만들 기업이냐 똑같이 1,000만 원 벌지만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기업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선 네.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네.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그리고 네. 우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뭐냐면 네. 네. 제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리고 그러지만 그 네.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같이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중계를 해주고 키워주는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전문 회계사분들이 많이 해요. 네, 저도 이제 당연히 맡기고 진행을 하면 제가 할 수는 없죠. 네. 정말 전문적인 것들, 재무제표를 이렇게 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먼저 크게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자산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뭐 설비, 아니면 하다못해 운송을 할 때 쓰이는 그런 트럭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 보유한 자산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걸 지금 내가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 회사에 얼마다라는 거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돈을 얼만큼 잘 벌고 있는지 회사가 그리고 미래에 얼만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이제 수익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동종업계에서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 나가 다른 기업보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면 조금 더 못 나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상대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고 그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계속 나뉘어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 가치라는 게 주관적인 요소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를 사실 미래의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 물음표가 뜨거든요. 하지만 배터리를 만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법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섞어서, 뭐 예를 들면 자산가치평가법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수익가치법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걸 같이 이제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의 그 가격 평가 법칙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적정한 가격 찾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보통 비싸게 팔리나요? 이게 제가 이제 책에 이론처럼 적어놓은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뭐 ROE가 높은 기업을 봐라. 그다음에 뭐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영업 조직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환 비용. 그러니까 전환 가치, 전환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펜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섯 가지를 적어놨는데 사실 비싸게 팔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것 말고도 사실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사실 보거든요. 그 중에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가 쉬운 그런 요소다라는 건데 우선 ROE가 높다라는 건 이제 작가님도 이제 주식책을 내주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분모했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가지고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데 저는 당연히 이거를 뭐 엄청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때 쓰냐면 좀 소기업으로 갈수록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건 돈을 그만큼 최적화, 최소로 사용을 하고 최대 효과를 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시장에 내 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내가 수익을 조절을 하고 내가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팬들이 계속 구매를 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형태가 된 거죠. 그런 회사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ROE가 높을수록. 그리고 나머지 뭐 브랜드나 영업조직이나 기술력, 전환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맥락이 똑같다고 봐요.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 저 회사기 때문에 A라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한다. A라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소비자한테 거래처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조직을 만드는 거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 기술력을 만드는 거고 전환비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팬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걸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말 이 회사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매각을 할 때도 더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 다섯 가지가 이제 좀 알아보기 쉽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계산이 쉬운 것들인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나요? 아, 계산을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죠. 네네. 그거를 뭐 이게 네. 뭐 몇 억이다, 몇 네네네네. 10억이다 이렇게 가치로 내는 거는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뭐 재무제표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가치 평가 부분이 네.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정하게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저는 이제 영업 조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네. 만약 제 회사가 네. 영업조직이 10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뭘 판다고 해볼까요? 뭐 플라스틱 네. 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플라스틱 병을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네. 이 영업조직이 정말 탄탄하고 정말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 플라스틱 병을 판매를 하는데 이 영업조직이 없으면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 이미 그 영업사원들이 그 플라스틱 병이라는 걸 뛰어넘어서서 네.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영업사원들이 이 회사에 속해 있어서 그쵸.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이제 나중에도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네. 그런 요소들이 있는 회사라면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이 영업권은 아 정말 가치가 있다. 내가 이 영업사원들이 단지 네. 플라스틱 병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네.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다른 무언가 제품을 또 런칭을 했을 때 판매를 해도 이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성과는 내주겠다. 투자 대비 이 정도의 성과는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평균적으로 일로 본다면 네. 그 영업사원들의 이제 가치는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서 뭐 다른 가치를 뭐 금액적으로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업사원들을 보니까 1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인수자한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네. 인수자가 그걸 보고 납득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아, 그래서 이 책에서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써주셨군요. 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거래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뭐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건가요, 그럼? 거래처를 네.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소기업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네네.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올라갈수록 네. 당연히 수익이 중요하지만 네. 정말 조직이 이미 거대화되어 있고 네. 그거를 또 파고들어서 보는 게 필요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쌓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규모가 달라요. 하지만 소기업들은 정말 그 작은 규모에서 네.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있을 때 파악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고치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다시 알아보라고 한 이유는 네. 거의 모든 게 다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영업이 거래처가? 그렇죠. 아. 이 거래처가 처음에 뭐 사장님이 방문을 해서 뭐 네. 단가 계약을 맺을 때나 네. 그리고 뭐 유통 과정에서 맺은 그런 계약들이나 그런 영업 외적에 또 나타나는 그런 발생되는 비용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수익을 깎아먹는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나는 그냥 뭐 똑같이 다른 기업한테 네. 이제 거래처한테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네. 막상 따져보니까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네, 있고 네, 그렇죠. 한 번 갈 거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네. 자꾸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돼서 수익을 깎아먹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정말 매출 거래처가 매출 1등인 곳인데도 네, 네. 막상 이걸 파악을 해보면 네. 수익적인 면에서는 5위가 되는 뭐 4위 5위 그러니까 정말 돈이 안 되는 아, 거래는 크게 하지만 네. 수익성을 보면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거래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고 네.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처를 이제 분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집중할 거래처, 그다음에 그 현상 유지, 파는 둥 마는 둥, 팔아도 네. 수익이 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래처에서 네. 집중할 거래처로 올릴 것, 네. 그다음에 축소시킬 거래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당연히 이거는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당연히 집중할 거래처는 수익을 가장 많이 주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네네.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집중을 해서 훨씬 더 규모를 키우자는 거예요. 아. 수익의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단순하게 매출이 1등이 아니라 네네. 수익 1등을 만들자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현상 유지하는 거래처는 네. 내가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네. 수익이 거의 없는 있어도 정말 아주 작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네. 내가 노력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손실과 다름이 없어요. 예. 그런 거래처들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쵸, 그쵸.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시킬까,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소시킬 거래처들은 네.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그쵸. 말 그대로 줄이라는 건데 네네. 이제 거래처의 볼륨을 줄이거나 이제 뭔가 노력을 그쵸. 줄이거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소기업은 일적 자원이 정말 한계적이에요. 그쵸,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할 거래처에 쏟게 되면 네네. 당연히 반대급부로 좀 신경을 못 쓰는 거래처가 나올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쵸. 내가 다 여기 백백백 신경을 쓰게 되면 그랬을 때 집중할 거래처에 더 몰아주고 네네. 축소시킬 거래처들은 네. 조금 더 그 노력을 축소를 시켜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축소시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에이 안 가 하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는 아니야. 네, 네. 당연히 내가 네. 그동안 거래를 했던 그쵸, 곳인데 예, 그쵸, 예.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예, 또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그런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방법은 따로 또 알려드리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관리를 어떻게 보면 덜 하면서 이걸 현상 유지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갈 거를 네네. 좋게 정말 말씀을 해드리고 네. 우리의 회사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정중하게 말씀을 해드리되 네. 어떠한 정보 제공은 내가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횟수를 조금 더 줄이면서 그 정보 제공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당연히 그 회사가 나중에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가 그쵸,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집중할 거래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무조건 축소시킨다고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건 네.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거래처 보통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건 좀 축소시켜야 된다 했을 때 실제 사장님들 대표님들 반응은 어때요? 아 좀 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알고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 사실은 거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내가 진행을 하는데 매출이 한때 이렇게 높아져서 좀 단가에 이렇게 맺었더니 좀 거기서 상황이 좀 안 좋나 보다. 그쵸, 그쵸.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줄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근데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그쵸, 그쵸. 때문에 네, 그쵸. 이렇게 흘러간 거다. 근데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회사의 수익을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세하게 그쵸, 보지 그쵸, 않고 예, 그쵸, 당연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가 네. 그렇게 나한테 손실을 주거나 거의 이익을 안 준다고 생각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봤더니 이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그쵸, 그쵸. 거래를 끊던지 바꾸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거의 알고는 계시네요. 맞아요. 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직감적으로. 네, 직감적으로. 아이고, 예. 좀. 알겠습니다.